오늘은 이제 뭡니까? 제5장, 5장, 그죠? 네,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럼 이제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또 뭡니까? 네, 죽음을 만나고 합니다. 그럼 이거, 이제 존재가 지속된다는 거 있잖아요? 존재지속, 마음과 찰나신 찰나하면서 흘러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기본 상식이냐, 그죠? 우리 초기불교로 기본 상식입니다. 상자불교가. 그러면 이 과정은 뭐라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 5장의, 그죠? 타이틀은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 길라져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윤회의 과정이 길라져입니다. 맞죠? 그죠? 불교의 윤회를 멋지게 설명하는 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환생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생연결식이 존재지속심으로 찰나생 찰나면서 흘러가죠. 그래서 맨 마지막 죽음 마음으로 끝나면은 그거로 땡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래서 5장은 예, 윤회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굳이 이름을 하자면 윤회의 과정이 길라잡이. 그리고 뭐 우리 장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제1장은 마음의 길라잡이, 2장은 만부수의 길라잡이.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죠. 그럼 제4장은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니까 제5장은 뭡니까? 과정을 벗어난 마음의 길라잡이를 했는데 뜻을 확 드러내자면은 예, 윤회의 과정의 길라잡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의역을 해보려고 했잖아요. 요거는 전쟁판 내면서 윤회 과정의 길라잡이를 한번 딱 타이틀을 달라고 딱 했는데 또 옆에서 몇 분은 또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의역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타이틀을 이제 직역을 하고, 그죠? 딴 것도 다 직역을 했으니까요. 직역을 하고 설명할 때 그래도 구라를 맞추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타이틀을 딱 이러면 제가 구라를 칠게 없잖아요. 그죠? 그걸 놓고 그런데 요거는 뭐다 이렇게 하면, 그죠? 말할 건수가 자꾸 늘어나자는 거죠. 예, 그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5장,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 길러져야 됩니다. 455쪽입니다. 예, 455쪽 해설입니다. 자, 앞장에서 저장은, 이거 제자는 누굽니까? 저는 역자입니다. 제자는 아누루따 스님입니다. 이거 그냥 말 비슷비슷하도 됐어, 그죠? 와, 자기가 뭐 다 했는가? 그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자는 누굽니까? 아브라마타 상가의 저자 아누루따 큰 스님. 됐죠? 저는 뭡니까? 역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갖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죠? 앞장에서 저장은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인 인식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 마음의 역할 7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볼까요? 오문전향,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예, 자화나, 그 자화나 속행이죠. 그 다음에 여운. 됐죠? 역할로 따지면 7가지인데 전오식을 각각을 보면 11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여기서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과정을 벗어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티 무따를 의역한 것이다. 그 과정을 벗어남의 길라잡인데, 옛날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과정을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죠? 뭐 우주를 떠나라, 뭐, 이런 걸 또 오해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인식 과정을 벗어났다고, 인식이란 말을 잘 넣어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아, 이 용어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마음이 여섯 감각의 문을 통해서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을 제외한 마음의 모든 기능을 뜻한다. 그래서 인식 과정을 벗어났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재생연결식과 바왕가와 죽음의 마음이 관련된다. 바왕가가 존재 지속심으로 한글로 옮깁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 본장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원리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 줄 쫙 끊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윤회의 원리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봅니까? 윤회를 이야기하면은 윤회하는 세상에 대한 거론이 있어야겠죠. 당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 5장에서 뭡니까? 앞부분에 자세하게, 그죠? 윤회하는 세상 있잖아요. 불교에서 나누어 보는 상제 있잖아요. 예, 욕계, 색계, 무색계 세상을 있잖아요.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거기 우리 태어나는 것이 재생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두 번째 설명이 돼서 나오죠. 그 다음은 뭡니까?
어떻게 재생인식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누구는 예?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왜 누구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왜 누구는 우리 집에 똥개로 태어나고. 예, 그렇죠, 그죠? 거기에 대한 무슨 불교적인 정확한 이해, 그리고 윤회하는 것에 대한 윤회의 원동력 있잖아요. 윤회의 원리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잖아요. 예, 업을 여기서 보셨듯이 16가지로 분해해서 말씀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회이란 뭡니까? 윤회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그죠? 그 윤회하는, 그죠? 그 원동력이 뭔가? 맞죠? 그죠? 그 윤회하는 세상은 우리 초기 불교를 얘기하면 31가지 세상으로 분류합니다. 상자 불교에서는. 대승 불교에서는 우리 33가지 세상으로 분류하죠. 그럼 그 세상에 태어나는 원리가 뭐냐? 그거는 바로 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 5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회는 초기 불전의 도체에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윤회는 초기 불전의 도체에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불교에서는 금생의 흐름이 내생으로 연결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재생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힌두교 윤회 이건 다 빼버렸습니다. 됐죠?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했죠, 그죠? 윤회라는 이름은 같은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관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국에는 뭡니까? 예, 전에는 100% 뭡니까? 힌두교 윤회관을 불교 윤회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새는 한 5% 정도는 이제 바르게 합니다. 불교 윤회 설명은 불교 교학에 맞는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간단 명료합니다. 윤회는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입니다. 됐죠? 힌두교 윤회관은 우리는 윤회하려면 뭡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딱 변하고 신장은 자아가, 그죠? 마음 혹은 자아가 딱 있다가 이게 뭡니까? 몸은 늙어가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안 변한 거죠? 자아는 안 변하고 딱 있다가 몸이 딱 죽으면 딱 다음 생에 몸을 받아가지고 또 신장 안에 딱 들어가서, 그죠? 가만히 있으면 또 몸 죽으면요? 생도병사가 있어가 점점 늙어 딱 죽으면 뭡니까? 그 신장에 있던 자아가 또 다음 생에 몸을 받아서 그 신장에 들어간다고.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생이냐, 어떤 게 생사냐, 착삼탈구라고 했잖아요. 예, 생은, 그죠? 그죠? 그 치마를 입는 거고, 살은 뭐, 저거를 듣는 거다. 말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 자체가 뭐가 들어있어요? 뭐, 그니까, 고중불변하는, 그죠?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실체가 있단 말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거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요. 그런 식의 윤회관은 불교 윤회관이 아닙니다. 불교 윤회관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찰나에 자꾸 목을 매납니다. 됐죠?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 이게 윤회입니다.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 이게 윤회입니다.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금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금생, 왜냐면,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은 반드시 과부를 가져옵니다. 금생의 과부를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생의 과부를 가져와야 됩니다. 무슨 말을 했죠, 그죠? 예. 불교는 업을 원동력하기 때문에, 그러고 뭡니까? 우리 존재의 실상이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생으로 연결되는 것. 예, 간단 명료합니다. 그게 윤회입니다. 윤회라는 게 흘러간단 말이잖아요. 그 우리는 중국에서 윤회라고 하는데, 그죠? 원으로 보면 삼사랍니다. 이렇게 다 적혀있습니다. 그죠? 삼은 적도고요. 어근이 뭔가 하면 서르입니다. 서르는 뭡니까? 한국어랑 똑같아요. 서르르르. 면이 서르르르 흘러가는 거. 됐죠? 그 영어로 툭 불러옵니다. 무슨 소리죠? 그게 뭡니까? 사람은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접두고요. together는 뭡니까? 함께. 우리 접두 사람 둘로 함께 모여서 흘러가는 거. 누가 함께? 온이 함께 흘러가는 거. 됐죠? 흘러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아가 흘러간다. 뭐, 자아가 강물이 둥둥둥둥, 뜨가 댕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흘러간다는 이 자체는, 오온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죠? 오온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 됐죠? 찰나생 찰나멸만 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상사라는 어근하고 정확하게 맞아드는 것이, 이제 불교 윤회관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곧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금생의 흐름이 내생으로 연결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재생을 윤회한다. 영어로도 리버스입니다. 자, 다시 태어나면, 이제, 우리 이미 뭡니까? 부처님 말씀 초기 경에서 꾸나바와로 있잖아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원인을 가래로 들고 있죠. 그렇죠?
불교는 그죠? 그렇죠? 윤회 원인, 다시 태어나면 재생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갈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애를 뭐라 표현합니까? 갈애를 재생을 하게 하는 것. 뽀로바위까입니다. 초인 수십군데 나타납니다. 가래하면 무엇이 가래냐? 일러라 하면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뽀로바위까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 됐죠?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우리 갈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자체가 이 안에 뭡니까? 윤회한다는 게 들어있죠.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뭐 초기 불교에서 뭐 부처님이 윤회를 설하지 않다. 내가 정말로 막 한 평생 죽겠어요. 정말로 초기 경을 전 번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은호를 있잖아요. 요거 뽀놀 바위가 있잖아요. 가래를 설명하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사생계잖아요. 사생계의 두 번째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가래잖아요. 그 가래를 설명하시면서 부처님이 뽀놀 바위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 됐죠? 그런데 또 윤회가 없어요. 삼사라는 말은 수백군데 나오고요. 막 이거는 뭐 또 그래 한 겁니다. 아, 이거 방편설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그죠? 예, 그 불교는 이걸 방편 때문에 다 조져놨어요. 증거를 대라. 이제 456쪽입니다. 주석서들은 5원 12처 18개가 연속하고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을 윤회라 한다. 됐죠? 주석서에 모든 주석서에 이런 나옵니다. 5원 12처 18개 우리 원칙이죠. 불교 기본 교학체계입니다. 그죠? 5원은 뭡니까?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12체 18개는 세상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됐죠? 나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칙계가 뭡니까? 예, 연속하고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을 윤회라 한다. 됐죠? 그 5원의 흐름, 이걸 윤회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4찰나 전개되는 5원의 흐름 자체가 윤회이다. 생사 입장에서 보자면 한 생에서의 마지막 마음, 즉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아니라고 다음 생의 재생인식이 또 다른 조건을 얻어 일어난 것이 윤회다. 이렇게 생겨난 재생인식은 그 생에서의 존재 지속심으로 생명을 걸어가며 흘러가고 그 생에서 죽음의 마음이 되어 끝나며 다시 다음 생으로 생멸을 하고 하며 흘러간다. 이러한 흐름을 불교에서는 윤회한다. 예, 그러기라든지 원으로 산다띠라고 합니다. 예. 이 흐름이 윤회입니다. 그죠? 우리 금생에 우리 오온이 흘러간다. 이건 예배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내생으로 또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불교에서 윤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늘 그 그림을 도구로, 그죠?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죠? 일어나고 살고, 일어나고 멸하고 살고, 이래갖고 그죠? 이게 하나 딱 끝난 여기 이제 금생이 뭐,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죠, 그죠? 그죠? 자, 재생인 길식, 존재지속식, 죽음의 마음. 죽음의 마음은 끝나면 다음 생이 조건되어서 다음 생의 최초의 아르바인 재생인 길식이 또 일어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이 차려진 차려진 한다, 그죠? 또 한 생이, 그죠? 죽음의 마음 끝나면 또 재생인 길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불교에서는 윤회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저희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을 보는 시점은 관점은 두 가지가 되죠. 요래 보면 뭡니까?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차가신 차량에서 막 흘러옵니다. 딱 여기서 보면 뭡니까? 요건 하나죠. 맞죠? 그래서 마음은 하나입니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마음의 성질은 뭡니까? 대상을 하는 거 됐죠? 그런데 뭡니까? 관점을 딱 이렇게 돌려서 보면 뭡니까? 막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찰나신 찰나멸하면서 흘러가는, 여기 요 그림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뒤에 옆에로 보면은 마음은 찰나적정 됩니다. 찰나신 찰나멸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다가 뭡니까? 결국 이 세상은 뭐 수없이 많은 대상들이 있죠, 그죠? 대상들이 빵빵빵빵 눈이 코여 몸만으로 빵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경상도 말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예, 마음은 알고지비. 맞죠? 보고집이, 하고집이, 하고 싶어 하는, 알고집이 어디서 하는 건 모르겠어요. 알고잡이, 원으로 보면 알고잡이 뭐 그럴 것 같아요. 알고잡다. 그죠? 알고 싶어 하다. 이게 알고잡이가 됐고요. 경상도 말로 알고집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잡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알고집입니다. 마음은 알고집이. 그게 뭡니까? 마음은 워낙 알고집이가 되고, 앞에 우리 사장에서 다 나왔어요. 지에 와서 이제 책 자세히 읽어보시면 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들이 사장의 인식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은 뭡니까? 존재주의 중심으로 찰나진 찰나진 흘러가다가 대상이 뭡니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제 빵!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알고 싶어 미칩니다.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대상이 나타나면 알고 싶어서 미칩니다. 그래서 알고 싶이 납니다. 대충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문, 제장하면 오문, 제장, 어죠? 정없이 받아들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딱 해갖고 뭡니까? 이형이다 이러면 뭡니까? 그죠? 여기 팍, 그죠? 자원하게 일어났다, 이거 뭐 팍 일어나고 뭡니까? 이형이 나타났다가 뭡니까? 하면 뭡니까? 그냥 방으로 문을 갑니다. 아니? 예, 죽은 영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대상이 나타나면 빵! 하고 있잖아요? 또 존재심이 그러다가 빵! 하고요?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예? 이런 막 흥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 흘러가는 거는 예,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 요래하는 거는 대상을 아는 역할. 됐죠? 그죠? 요게 와, 하다 뭡니까? 땡!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앞에 이게 막 일어나면 그거로 자취가 안 남습니까? 소위 말해서 업을 짓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업이라는 자취를 막 남기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놈이 되고 오늘 다 합니다. 강력한 놈이 재생인격식을 결정하는 원인이 빵! 됩니다. 그럼 뭡니까? 깨굴! 아주 무시하죠? 예. 네. 깨굴이 태어나고요. 한번 깨굴이는, 무시하죠? 깨굴이 됐다고, 그죠? 사람 됐다고, 신통자유를 바꿔진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죠? 예. 네. 예. 네. 그렇게 해서죠. 흘러가는 것이, 이 불교에서는 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노래 말씀드리고죠. 이제 그래서 요, 실제로 요거를, 아주, 벌써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윤회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56쪽 중간입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재생인결의 과정, 즉, 윤회의 과정을, 윤회하는 세상과 재생인결식과 죽음과 그 원동력이 되는 어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 문장이 좀 복잡한데, 그죠? 즉, 윤회하는 과정을 하고, 콤마는 넣어줘야, 오해가 없이 됩니다, 그죠? 윤회하는 과정을 윤회하는 세상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윤회하는 과정을, 뭡니까? 윤회하는 세상과 재생인과 죽음과 원동이 되는 업의 관점에서 그 윤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죠? 또 이거 독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뭐의 관점에서? 요런 관점에서. 요래 됩니다. 됐죠? 제가 읽어봐도 이렇게 하는 건 보니까요. 그 유문을 여러 사람이 했거든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줬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딱 하고 나면 딱 지금 잘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윤회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면은 첫째로 뭡니까? 윤회하는 세상을 설명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뭡니까? 그 윤회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원리를 설명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뭡니까? 윤회하는 세상은 상자본에서는 31가지 세상으로 설명하고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게 뭡니까? 이 여러 세상에 태어나는 원동력을 뭐로 들고 있습니까? 업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윤회하는 세상과 업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예, 우리 저 5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